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라입니다. 세알라입니다. 자, 오늘은 신형 G80 새 차를 내볼 거예요. 출시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G80을 저희가 그냥 나름 G80에는 어떤 새 체험품이 좀 잘 어울릴까를 생각해 보면서 G80에는 이 방법이 그나마 좀 더 괜찮겠다라고 나름 생각은 했지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그런 세차 영상이 될 겁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에서 어떤 부위가 가장 중요한지 이 부위를 어떻게 세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 좀 간간히 어려운 곳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아, 재밌겠어 아주. 차량 상태가 신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프리워시를 과할 정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오염도가 심하든 안 심하든 일단 고압수를 오늘은 쏴줄게요. 가스 내가 눌러줄게요. 네. 자, 프리워시 과정, 고압수 뿌리고 프리워시제 뿌리고 뭐 스노우폼 뿌리고 또 카샴푸질도 들어갈 거다 할 거지만은 그 과정과정에 고압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약품 분사도 있고 휠은 꼭 같이 프리워시 할 때 같이 많이 헹궈주시고 많이 아픔을 분사해 주세요.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휠. 야, 틈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고압수로 꼼꼼하게 잘 빠주세요. 네. 아니 프리워시를 하면서 프리워시 약품을 사용을 할 건데 우선은 이 차 자체가 대형차잖아요. 일반 준준형도 아니고 크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준준형 이상으로만 가도 2리터짜리가 살짝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리터 이상으로 용량이 큰 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 추천드리자면 맨 처음부터 구매하시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큰 거 갈 거면은 폼맨스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싸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폼맨스로 그냥 대형차들을 가시는 게 좀 더 새 차도 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좀 더 이제 뭐 차량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 먼저 좀 뿌려줘요. 휠 먼저. 골치 아파. 요즘에 많은 분들이 프리워시 과정 중에 스노우폼 분사 해놓고 이 흘러내리는 스노우폼 가지고 브러쉬질을 하던지 아니면 카샴푸나 뭐 약품을 타놓고서 브러쉬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냥 일반 카샴푸로 브러쉬질을 하는 것도 물론 뭐 방법이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러쉬질만 해줘도 바이스코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제네시스의 이 특유의 디자인에 이거 너무 이게 뭐랄까 사람 손으로 그냥 하고 이걸 일일이 이게 막 왁스 발라가지고 코팅하고 있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세정이랑 코팅이 동시에 되는 샴푸 하나 소개시켜드리자 해가지고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엠블럼 같은 데도 제네시스의 특유의 두 줄 라인도 마찬가지로 손잡이, 문틈이랑 크롬 부분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을 그냥 네. 미트질할 때 이용해도 충분히 발수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희가 영상을 남겨놓을게요. 이 샴푸에 대한 지금 정보에 대한 영상을 그냥 미트질로는 또 그렇게 발수가 안 일어나요. 제네시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굴곡진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틈새 부분들만 잘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크롬 부분 이게 발수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신다고. 매직 일어나요. 매직이. 아. 그쵸 선생님? 예. 말 걸지 마세요. 아니 왜요? 말도 걸지 마라? 예. 그리고 자동차에 외부에 있는 어떠한 소재에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내가 구석구석 디테일링 하고 싶으신 분들에 브러쉬질 해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코팅이 일어날 거예요. 자, 물을 뿌려보면서 비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샴푸는 오늘 차가 또 우리나라 고급 세단이지 않습니까? 또 럭셔리한 또 비싼 수제의 카샴푸를 준비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준비할 필요는 없고 차가 크기 때문에
잘 안 굳는 카샴푸, 좀 뭐랄까 걸쭉한 이렇게 카샴푸를 흔들어 보면은 걸쭉한 카샴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얼룩 생기거나 그런 거에 좀 방지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거 사용하시면 좋다. 윤활력 좋고 잘 마르지 않는 제품들로. 그렇지, 그렇지. 오랜만에 써보네요. 이 귀한 비싼 왁스, 아 왁스래. 카샴푸. 그러니까 요 비. 이게 카샴푸 양 대박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카샴푸가 좋은 거야? 아니면 미트가 좋은 거예요? 아, 이거 패드가 좋은 거예요. 아, 패드. 네. 거품 머금 양이 달라요. 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패드는 이 거품을 많이 머금고 있는, 이렇게 짰을 때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오는 이런 패드들이 가장 적당해요. 워시미트 패드들 보면은 사실 이거의 반의 반만큼 엄청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거품량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어, 근데 진짜 잘 나오긴 한다. 많이 머금은 많이 먹을수록 네. 윤활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거품이 많으니까 윤활력이 더 좋아지지 않냐? 네. 대신에 이제 무겁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 좀 무겁다고 보기 좀 그래요, 이게. 이거 무거우면 진짜 헬스장 가서 운동 좀 하셔야 돼요. 너가 좀 데리고 가가지고 좀 알려드려, 헬스를.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맨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움직이는 거랑 거품이 이렇게 쥐어 짜여져 있는 데서 움직이는 거랑은 아무래도 도장면에 움직이는 게 다르겠죠. 좀 더 미끌미끌하게 움직이겠죠. 일단 대형이잖아요. 이름부터가 대형. 대형. 대형일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스펀지 양이 두꺼워서 거품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게 차량 보호에도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허리 숙일 일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아, 저쪽 보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메인 카메라를 보셔야지. 어딜 보시는 거예요? 진짜 열정적으로 설명하느라 내가. 알겠습니다. 취해 있었어, 저 카메라. 나 찍는 줄 알고. 아, 그리고 카샴푸도 카샴푸지만은 네. 거품 양이 많아서 좀 덜 빨리 마를 것 같아요. 당연하지. 당연한 걸 얘기를 해. 우리 구독자분들 그 정도는 다 아셔. 그 정도 지식은 다 있으시다고. 아, 아니, 이게 그래도 양이 마르니까 이게 천천히, 어, 뭐야, 마른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에이. 일로 니가 해. 아니, 아, 하시죠. 이것도 상식적인 거 아닌가? 상식적인 거? 자, 휠 타이어를 수행을 해볼 건데 딱히 그렇게 철분이 많이 나오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휠이랑 타이어랑 전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휠 앤 타이어 클리너를 오늘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약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라고. 그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아까부터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미리미리 프리워시를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이물질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이물질이 살짝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은 이 브러쉬로 하나하나 하기 이거 안 됩니다. 아, 그걸 언제 나고 있냐. 타이어도 해야 되는데 브러쉬만 사용하기에는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실내에서 사용하는 이 더스트 글러브를 가지고 왔는데 요걸로 이 휠을 한번 세정을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장갑을 사용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실내에서 먼지 제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부드럽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휠미트는 이 내 손가락이 안 움직이잖아. 그렇지. 이거는 그냥 개별로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자유롭습니까? 휠 클리너 뿌려주고 거기에 버킷을 살짝 헹궈주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맨 마지막에 버킷을 깔끔하게 헹궈주셔야겠죠. 근데 지팔공사 차리신 분들 꽤 힘드시겠어요. 특히 이 휠이면은 좀 좋은 방법 있으신 거 있으시면 서로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상생해야지. 나는 이 차량 타고 이거랑 똑같은 휠인데 나는 이렇게 세차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실내 세차를 시작해볼 건데 이 차량의 내부 같은 경우에는 가죽, 플라스틱, LCD, 하이글로시 그리고 특별하게 이 우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차, 나는 고급차다라는 걸 보여주는 우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우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오늘은 저희가 이 내부에 있는 이 모든 소재하고 이 우드까지 사용 가능한 올인원 실내 세정 코팅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이렇게 타월에 먼저 분사를 해주시고 LCD, 하이글로시, 뭐 우드, 플라스틱, 그 다음 가죽까지
이 자동차 내부에 있는 모든 부위를 닦아주시고 코팅까지 함께 되는 제품입니다. 방금 영상처럼 이해하기 쉽게 사람 손이 닿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올인원 코팅제로 코팅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저 제품 가지고 가죽도 해주셔도 좋은데 일단 G80 자체가 뭔가 올인원 코팅제 하나로만 관리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면모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은 가죽의 양이 일단 이 실내에 한 8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고 G80을 샀고 내가 관리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가능하다면은 가죽 전용 세정 코팅제를 가지고 계셔도 좋고 코팅을 미리 해놓으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손댈 일이 거의 없어지고 가죽에 손상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이물질이 쳤을 때 이물질도 清洁를 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죽이 많은 차량이면 웬만하면 가죽 전용 코팅제는 진짜 좀 하이엔드급으로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니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우성이가 지금 실내를 하고 있는데 저는 타이어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아마 새알람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엄청 진한 타이어 외광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근데 앞서 가죽 설명했듯이 오늘은 조금 더 매트한, 아주 매트한 광도가 있는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되게 진해 보이잖아요. 빅픽터가. 네. 이게 마르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색감이 너무 지금은 되게 번들거리는 느낌인데 번들거리는 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왁스 코팅 바르기 전에 타이어 코팅을 바른 이유가 뭐예요? 안 튀게 하려고요. 맞아요. 주행했을 때 안 튀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타이어보다 실내를 먼저 한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제가 가죽 코팅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오늘 가죽 코팅을 하는 날이다 하면은 미리 가죽 코팅 해놓고서 나오는 게 좋아요. 가죽 코팅을 해줘도 경화 시간 있는 제품들도 있고 그다음 너무 번들거림이 남아있어 유분기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다 날아가지 않은 상태로 가죽에 앉으면 등에 다분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말려준다라고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내, 그 다음 타이어, 그 다음 바디로 가면 돼요. 근데 황사나 뭐 미세먼지가 많다, 꽃가루가 날린다 하면은 바디 먼저 하고 순서를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 부산은 조금 기다렸다가 출발하면 되는 거네요. 그쵸. 마지막으로 왁스 코팅제는 보닉스의 블렌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블렌드. 이게 또 검정 색깔 전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블랙 에디션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이 일단 뭐 잘 어울릴 수밖에 없고 작업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장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G80에 되게 어울리는 왁스를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하고 갖고 나왔어요. 자, 맨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제품 안에 일단 착색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차 전용 왁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왁스를 써보면 어둡게 나옵니다. 좀 더 짙어지니 광경이 색감 진짜 착색제 뭔가 색소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차량에는 작업을 해 놓으면은 특히나 이제 검정차 타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많지 그 실기세가 엄청 잘 보이잖아요. 검정차가 그거 살짝 가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살짝은 아니고 생각보다 잘 가려주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검정색을 더 짙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하나 첫 번째 갖고 있고 검정색 왁스인데도 막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거나 블링블링한 광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단의 이 중후한 멋을 내준다는 거 짚어지는 그런 광도가 있지. 그리고 이 제네시스가 디자인 전체적으로 그래요. 아반떼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각진 게 엄청 많잖아요. 여기 각죠 저기 각죠 이 옆에도 찌그러뜨려 앞에는 막 삼각형 만들어 막 다 찌그러뜨려 놓는데 얘네 생각보다 둥글둥글해요. 전체적인 느낌이 그래.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큰 고민을 아 뭐라 해야 돼 이걸 참 에이 참나 그러니까 엘레강스한 느낌이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안 돼 이거 아유 멘트치는 들이 엘레강스가 뭐야 갑자기. 뭔 엘레강스야 AD야?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고 차가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의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는 너무 블링블링한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조금 중후하게 이 광이 아까 무거운 이 본연의 색감을 잘 올려주는 아까 가죽이랑 타이어처럼요. 그런 코팅제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닉스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작업성이 쉽기 때문에 세차를 처음 하시는 왁스 작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진짜 제네시스를 처음 신차로 뽑지는 않겠지? 거의 그렇긴 할 텐데 그리고 내가 왁스 작업을 처음 해본다. 나 검정차인데 나도 이 왁스 관심 있다. 근데 나 처음 작업해본다 하셔도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블렌드가 유리막 코팅제 위에 사용하기 괜찮은 코팅제라는 거예요. 일단 이 블렌드 안에는 지속성과 방호성이 좋아지는 SiO2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 광도도 좋아지는 카나우버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제 위에 올려두면 유지 보수도 되면서 지속 기간도 오래 가고 항상 이 묵직한 이 광을 느낄 수가 있으십니다. 타이어 드레싱을 바르고 나서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30분? 40분? 30-40분 지났어요. 살아가다가 30-40분 정도 지났는데 아까 처음 발랐던 그 진했던 광들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매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이쪽 우리가 평상시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블링블링 광들을 바르면은 이미 여기 경계가 굉장히 좀 진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반짝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이 타이어 드레싱은 확실히 좀 중후한 멋을 주기는 줍니다. 매트한 게 또 세단에선 좀 잘 어울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네, 네, 맞아요. 뭐가 내 멘트가 괜찮다고? 아니면은 이 그... 아, 제품이 괜찮다고요. 아, 자, 벌써 밤이 됐어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느낀 점 말씀드릴게요. 이 G80을 세차하면서 느낀 점이 시간은 오래 걸려요, 분명히. 크기 때문에. 실내도 크고 때문에. 외부도 크고 뭐 타이어도 크고 휠도 크고 크긴 커요. 그냥 대형 차니까 생각보다 너무 복잡한 그런 파츠들도 부품들도 그다음 외관도 그렇고 내관도 그렇고 좀 그런 부품들이 많이 없고 널찍널찍하기도 하고 실내도 마찬가지로 아 그래 실내 세차나 이런 차 가지고서 해야지 좀 더 희열을 느끼는 거야. 넓으니까 세차하기 편하잖아. 아 좀 이게 움직이기가 많이 편하기는 했었어. 그리고 G80 디자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이져 있다보다는 둥글둥글하단 말이죠. 그리고 도장면 크기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 부분부분적으로 코팅해줄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방에 다 되는 코팅기를 그냥 다 코팅해주면 됐고 솔직히 그릴하고 휠 빼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G80 제일 신경 쓸 부위만 빼면은 쉬웠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제네시스를 저는 오늘 처음 세차를 해봤어요. 아 세단이라 그런가 좀 더 이것만의 세차 매력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블랙도 제가 아까 짙은 블랙이 이게 어울릴 거다라고 했는데 적중을 해버렸어요. 아, 지금 100% 이게 얼핏 보면 롤스로이스 블랙 같이 보이고 얼핏 보면 왜 웃으세요? 아무튼 롤스로이스 블랙처럼 보이는 이제 이상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세단 셀프 세차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기는 한데 이 차가 혼자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약간 조금 힘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확실히 대형차를 혼자 하는 거는 약간 뭐 아니야 그래도 카니발 세차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이거 정도면은 카니발은 진짜 존경해 내가. 개인적으로 G80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현대차 광고는 아니고요. 근데 셀프 세차장에서 대형 세단들을 보기가 은근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세차장에서 셀프 세차를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까지 정성 들여서 광까지 입혀놓은 우리나라 세단도 보니까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좀 색다른 그런 매력이 또 느껴지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좀 비싼 차량에 속하잖아요. 그런 차량을 셀프 세차하고 그런 차량을 또 디테일링해서 왁스까지 입히고 나니까는 느낌이 진짜 많이 달라요. 아, 세단에다가 광 입히면 저런 느낌이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이번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색상마다 느껴지는 그 매력도 있는데 확실히 차 종마다도 도장도 느껴지는... 좋잖아. 이런 차들은 원래 보통 도장도 좋다고. 아 그렇지 도장도 좋긴 하지. 그래서 좀 더 이제 한몫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랑 이 아우라가 한몫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아 쟤네들은 G80을 갖다주면 저렇게 세차를 할 애들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영상을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영상 올라갈 때마다 이제 산타페 해주세요 뭐 다른 거 해주세요 투스칸이랬다 투싼 해주세요 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차량을 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차량 한 대 한 대씩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세안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차로 더 재밌는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